안녕하세요. 3D 캐드 튜터입니다. 여같이 파츠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래도 뭐셋 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스케치 들어가가지고 스케치 막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스케치를 엄청 열심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플레인을 우리가 평면을 한 평면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평면을 다른 쪽으로도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평면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모델 탭으로 가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스케치에 있었죠? 여기 탭들이에요, 다. 탭들에서 모델 탭으로 간 다음에 파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인이 평면이라는 그건데요. 사다리꼴 요걸 예, 평면 추가예요. 여기서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론트 플레인에 그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르면 바로 프론트 플레인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평면이 지금 두개 겹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겹치면 뭐 그릴 뭐 그렇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격을 시키겠냐. 뭐 30mm 하면 좀더 해볼게요. 한 100mm 하면 옆에서 봤을 경우 이게 보이시죠? 이게 새로 생긴 게 오렌지색. 오케이 하면 데이터 원이라고 이게 DTM 있잖아요. 데이터 원이라고 이렇게 평면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평면을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평면에 그 뭐냐 평행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직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한번 클릭해서 요쪽 요거 보이시죠? 라이트 평면 우측 평면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얼마큼 이격시키겠냐? 300딱 하면 이렇게 지금 오렌지색 이격된 거 보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이 평면을 대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이 평면을 추가하면 뭐 하냐? 우리 지금 데이터 1이랑 데이터 2가 생겼죠? 1은 지금 요거 원래 기본 평면에서 이격된 거, 100mm만큼 이격된 거, 그다음에 데이텀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이트 평면에서 300mm만큼 이격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데이텀 2 여기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서 해서 스케치 가신 다음에 렉탱글 눌러서 잠시만요. 데이텀 2 여기 나오신 다음에요. 데이텀 2가 요거잖아요. 데이텀 2 우측면 여기다 만약에 데이텀 1에 그리면 우리가 지금 1이랑 사각형 그려가지고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데이텀 2로 하겠습니다. 우측 클릭한 다음에 요거 연필 모양 클릭하면 이게 딱 떠요. 이렇게 그래서 OK 눌러주면 정렬이 돼야 되는데 정렬이 왜 자동으로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라이트 해가지고 정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요. 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렸어요. 그 다음에 OK 해서 나가주시고요. 그러면요, 보이시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이랑 사각형 그렸고, 지금 데이텀 2에, 이게, 데이텀 2에 1이 그려졌죠, 여기. 우리가 막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게 지금 이게 막 평면들이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보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린 것만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있어요, 이거. 쇼가 보여주기 있거든요? 뭐 평면을 다, 귀찮다. 평면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린 거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해보면, 여기 정면으로 하나, 두 개, 우측면에 하나 그린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것은, 평면 추가하는 거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것은, 스케치 1에 가서, 여기 가서, 텍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요거
요거 텍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요 아이콘을 텍스트가 글자라는 뜻이잖아요. 요걸 이렇게 딱 클릭해서 글자가 얼마나 크게 하겠냐 이게 뜻이에요. 이게 글자가 텍스트 높이 한 요 정도만 할까요? 이렇게 그런다 하고 딱 클릭하면 이게 자동으로 떠요. 작업이. 그래서 이건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한번 써볼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딱 써졌죠. 그래도 글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통 하고 싶으면 요거 딱 클릭하고요. 글자 얼마나 크게 하겠냐 뭐 그런 거지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3D 모를까요? CAD 다음에 뭘까요? 튜터겠죠. 3D CAD 튜터. 그 다음에 이게 뭐 폰트도 있어요. 폰트 이렇게 이게 뭐 원하시는 거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 이렇게 폰트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 이게 또 그 뭐랄까 호리젠탈 그러니까 그 위치예요. 위치요. 위치를 어떻게 할까? 레프트로 할까? 센터로 할까? 오른쪽으로 정렬해 버릴까? 그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호리젠탈은 그 가로축을 의미하거든요. 가로를 기준으로 글자를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 얘기고요. 버티칼 이거가는 수직이란 뜻이잖아요. 그 일자 수직을 기준으로 밑에 정렬, 가운데 정렬, 윗 정렬. 그래서 살짝 그 수직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죠. 네, 그리고 요것도 레이쇼 이건 비율 같은 거라서 이게 좀 길어지고 짧아지고 뭐 이런 거 글자 간격 이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뭐지 이탈릭 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냐 그 글자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 그다음에 이건 그냥 자간 이건 자간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 거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요게 자간이고 요게 이거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고 적어지고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 쓰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인트. 포인트는 점이잖아요. 저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여기에서 놀았는데요.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하면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딱 점을 찍어가지면 이게 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 변이 길이가 요 변이 길이를 뭐 90으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 간에 여기서 점에서 요 만들어진 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20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막 19.9 이런 식으로 이런 특수하게 이렇게 좌우대칭이 안 되게 점을 위치를 정해 줄 수도 있고요. 점을 특정해 줌으로써 그래서 뭐 어디다 써먹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점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시작할 수가 있죠. 만든 점에서 네, 정확하게 딱히 뭐 네, 빨리빨리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점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